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소은아. 그저 내 손을 잡아주셨던 전화를 타고 부적까지 쓰고 달려드는데 어찌 중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요. 내가 하는 부적도 쓰고 국도 하고 그래도 아니 되면 공양미 밭을 절이라도 지어달라 매달려야 사람이거늘. 하은아. 하나 뭐요? 신청. 전하께서 만백성의 본이 되길 바라나이다.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시어 성덕을 쌓으시며 하늘이 감동하여 전하의 대를 이을 국보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만하시오. 당신이 또 그놈의 찬란 잔소리. 당신이 말할 수 없던 것들을 내가 알았다면 우리 사이에 낮은 밤이 있어 부서진 내 마음도 누가 알까? 당신에겐 보이지 그대가 나를 소방놓고 있다는 걸. 나의 깊은 전화. 상처를 당신이 보았더라면 당신 전하. 나의 다친 마음을 당신이 열었더라면 당신 무슨 일이 있었던 게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얼음장 같던 중전은 어디 가고 따뜻한 기운으로 날 어루만지려는 여인이 앉아 있으니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마음지 그러십니까? 생각해보니 좀 피곤하구려. 서로 사랑하고 있다 해도 이젠 소용없어요. 우리 사이에 낮은 밤이 있어 서로의 진실을 나눌 수가